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 이누스터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마감도 저희 보험왕팀이 정말 잘했고요. 12월 달에 각 회사마다 상품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12월 달에는 유사함 2천만 원, 그리고 내열과 허혈성 진단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가입이 되시는데요. 물론 1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일날 무해지 보험이 이제 판매가 종료가 되면서 아무래도 유사암 진단금과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로 각 회사마다 좀 경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는 풀릴 것 같고요. 1월 달부터는 좀 상품이 안 좋게 바뀌고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될것 같으니까 이왕 준비를 하신다면 12월 말 전에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기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초화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11개 회사 비교해서 해드리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항상 매월 초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제 영상 보고 또 많은 설계사분들도 보시고 일반 고객분들도 보시고 많은 문의가 오셨는데 일단 참조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일초화제입니다. 자, 매일초화제는 일단은 그 영업 전략은요, 일단 유사함, 그 내열과 허혈성 한번더 얻기 최대 도전이 되고요. 지금 현재 생명보험은 유사함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도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자, 모든 질병에 대해서 종수대비가 마지막 찬스고요. 출산과 임신, 그리고 선천성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되신다는 거죠. 질병 수습에서 부보장하는 치액 요실금도 이제 DB손해보험처럼 똑같이 보장이 되고요. 매우 좋죠. 자, 진짜 판매가 종료됩니다. 굿바이 메리츠 1종 또 5종. 이게 11월 말날 없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사고를 우려먹는 것도 아니고 맨날 연장하네요. 그죠? 그래서 저도 중간에서 괜히 거짓말쟁이가 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티끌 요만큼이라도 제가 거짓말한 거 없고요. 보험사에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저는 죄 없어요. 네. 그래서 주목, 2021년에 무해지 환급형이 이제 판매가 중지가 될 예정이다. 자, 일단 종수습이, 상해란 질병이 있는데요. 멜츠 종수습이가 왜 인기가 있을까? 일단 핵심 포인트는요, 이런 게 바로 차별화된 멜츠 1호종이에요. 일단 동일 질병 수술 시에 타사 같은 경우는 365일 면책이 있는데, 멜츠는 반복 보장이 되고요. 1분의 60일 이내에는 보장이 안 되고, 60일이 지나야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가입 이전에 진단받아도 멜치는 보장이 해주지만 타사는 보장이 안 된다. 자, 선천질환 면책 없이 보장이 되고요. Q코드 당연히 보장되죠. 타사는 보장이 안 됩니다. 요실금 치액 재앙 절개가 DB손해보험만 가입이 됐었는데 매일초화제도 이제 보장이 가능하다. 자, 알파랑 더알파 알뜰한 보험은요. 상해랑 질병 1종이 20만원, 2종 50만원, 3종 100만원, 4종 500만원, 5종 1000만원으로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어린이 보험 역시 성인 보험과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질병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정도, 5종 봤을 때 1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좀 반구자죠. 거의 3종까지는 똑같은데요. 4종은 표준형은 500, 간편은 300, 그리고 5종 같은 경우는 1000만원, 간편은 6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1종, 5종 이제 어린이 선천질환. 선천질환 보장하는 찐이야. 종수수비가 매일초화제의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Q00서부터 Q99까지가 선천질환 면책 없이 다 보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심실, 중저결소, 여기 보시면 심장에 구멍 나서 태어나신 분 있잖아요. 굳이 수술 안 해도 나중에 자연적으로 메꿔진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수술하시면 360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고요. 척추갈림증 Q05에요. 역시 800만 원 보장이 되시고 잠복고환 전 잠복고환 처음 들어봤는데 뭐 이게 남성 생식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Q53.9 7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구순열 구개열 일단은 Q35 5 아니면 37까지 되는데 65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업계 최초 선천질환 Q코드가 보장하는 질병 수술비가요. 종수수비 선천 보장은 매치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H사면 동종 업계죠. 해상이 Q코드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은 현대해상이라고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선천 이상 수술비는 회당 600만 원까지 매출화돼서 통 크게 보장이 되고요. H사는 회당 달랑 300만 원 보장이 되신다. 자, 1종부터 5종 수술비도
여성 수술비 플랜이 있어요. 12월 한시적으로 판매가 가능한데요. 첫 아이 낳는 고령 임신 중 2명에서 1명은 제왕절개 한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와이프가 3명까지 지금 애를 낳았지만 3명 다 제왕절개 했거든요. 업계 유일하게 임신, 출산, 수술비까지 모두 다 이제 O코드가 임신, 출산 관련이거든요. 5000부터 5999까지 보장하는 매치 종수수비가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왕절개 수수비가 이제 584점 되고요. 계류유사 수술도 보장이 되고요. 맥도날드 수술. 맥도날드 수술도 요즘에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도 보장이 가능하다. 자, 더 좋은 알파 플러스 프리미어 여성 플랜도 있는데요. 상해 질병 수술비가 모두 다 각각 5종일 때 1000만원, 1, 2, 3, 5, 4조 5종일 때 20, 50, 100, 500. 이렇게 해서 통크에 보장이 되시는데, 여자로 봤을 때 30세 기준 31,000원, 35세 38,000원, 40세 46,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다. 자, 1호종 수술비만 계속 나오죠. 매치가 10월달에는 1호종 수술비로 좀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 보장의 귀재, 종수술비인데요. 가입 전 질병 재발 시에도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다시 메리츠 전 상품 약간 동일하게 어린이 성인 보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매치 화재가 지난 1년 동안 솔직히 좀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보험료도 비싸고 담보 내용도 좋지 않았는데 다시 영업적으로 이제 위기가 왔는지 정신 차리고 다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번 12월달 다시 믿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매치 종수술비 약관.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자, 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까지 매치에서는 종수술비가 완벽하게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가입 전에 부정맥이 있었어요. 아니면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혹은 협신증 진단을 받았어요. 가입 후에 재발 시에도 전기도 자전 절제술 하시면, 저 이거 처음 듣는데 어렵네요. 그 다음에 추간파 탈출증, 그 다음에 스탠드 삽입술 하시면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 전에 질병이 있어도 모두 다 가입 후에 재발 시에 보장이 가능하다. 자, 간병원과 예외질환도 1개월만 지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325 보험에서 솔직히 3개월 안 돼서 병력이 쓰신 분 계시잖아요. 3개월간 기다려야 돼요. 특히 12월 말까지 지나면 무해지 보험이 없어진가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되는데, 일단은 매초화제는 간병원과 예외질환 1개월만 지나도 이제 고지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예외질환 이제 치료 종결 1개월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한 곳은 오직 매치뿐이다. 타사 같은 경우는 3개월 지나야 되고요. 매치만 한 달만 지나도 된다. 자, 예외 질환으로도 한 달 전 수술 이력이 있어도 모두 다 대장, 용종, 백내장, 요로결석, 세석술 등 2대 질환이나 수술비 제한 없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자, 유병자도 제한 없는 2대 질병 플랜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더 좋은 알파 갱신형도 나비 면제 고급형은 언빌리버블, 나비 면제에 여기다가 페이백까지, 페이백 아시죠? 내가 여태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도 돌려주는, 그래서 낸 보험료도 받아가고 높은 해지 환급률도 받아갈 수 있는 매출화제가 12월달에는 따봉. 네, 나머지는 솔직히 예시표고요. 넘어갈게요. 자, 매치는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시에도 낸 보험료도 돌려받고 해지 환급률도 2360만원 받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더 좋은 이제 어린이 보험인데요. 만원 플랜. 이거는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자녀 3명 키우고 있지만 갱신형 상품은 솔직히 추천을 안 해드려요. 갱신형은 50대에서 60대 연세 드신 분 해주지, 이제 10살이나 20살 나이 어린 친구들은 아무래도 20년, 30년 나 빨리 하고 보장은 길게 받는 게 낫지, 갱신형은 솔직히 그렇게 추천 안 해드리고요. 매치화제도 솔직히 이거 큰 인기 없어요. 이건 패스할게요. 자, 엄마 아빠 매달 치킨 말고 30년 지켜주는 어린이 보험 시켜주세요. 보장은 빵빵하고 보험료는 2만원대. 자, 더차 어린이 식소 플랜인데요. 이제 5세 기준으로는 남성이 24,000원, 여성은 23,000원인데요.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럼 플랜에서 한번 볼게요. 상해 후유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3%부터 100% 5천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암진단금 3천만원, 유사 2천만원, 뭐 계속 받는 항암, 그 표적암 요즘 대세죠. 질병수술비 20만원, 질병수술비 60만원, 82대 들어가고요. 내혈관 진단비, 혈성 진단비 3천만원, 수술비 3천만원. 말을 좀 빨리 해서 죄송해요. 할 게 11개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상해 수술비 100만원까지 되시고요. 골절 진단금 20만원, 골절 치아 파절 제외도 20만원, 그 신화상 수술비도 20만원, 중증화상은 5천만원, 종수술비 1호종이 2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다 보장이 되시고 가입이 가능하시다.
매우 괜찮네요. 자, 더 좋은 알파 플러스, 더 좋은 어린이보험 풀보장은요, 30년 동안 갱신 없이 보험료 하나로 3억, 완벽 풀보장이에요. 암진단은 1억, 뇌진단 수술비와 진단 합쳐서 1억, 신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합쳐서 1억, 최종 3억까지 보장이 가능하세요. 요런 플랜으로요. 매우 괜찮죠? 자, 간편건강 질병수술도 8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생활질환도 다빈도 수술도 걱정없이 유병자도 질병수술비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매초화지 80만원, H산 30만원, D산 30만원, K산 30만원, 생활질환도 티눈 제거시에 80만원, 그리고 하지전 맥류 100만원. 근데 티눈은 지금 법정까지 분쟁까지 있는데 냉동이나 레이저, 전기소작소는 보장이 안됩니다. 무조건 칼로 찌야 돼요. 무식하게.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함정이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손발톱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담석증 26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하지전 맥류 요즘에 여성분들 많이 하죠. 다리에 뭐 힘줄 보이는 경우 100만원, 무릎관절증 190만원, 자궁근종 여성질환 1위 수술이 자궁근종이에요. 210만원. 그런데 단 관여시에요. 여기도 관여시. 비관여시에는 더 담보가 내려가 있죠. 네. 뭐 질병수술비 20만원, 질병수술비 백내장, 대장균종 제외는 60만원, 총 8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상해 질병 종수술비 합산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자, 더 좋은 알파 플러스 다빈도 질환 최대 보장. 제가 좀 전에 다빈도 질환은 KB 손해보험이 좋다고 했는데요. 비관여 수술도 없게 최대 보장이 역시 매치도 다빈도 질환이 있다. 근데 보장 내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궁 폴리 130만원, 위용종 130만원, 담석증 380만원, 자궁운종 330만원. KB보다는 자궁운종이 330만원 보장이 좋네요. KB는 250만원인데요. 위양성종양 330만원, 추간판 330만원. 비관여시에 매우 괜찮네요. 한 증권에 질병 종수수비 82대, 32대, 5대 질환 수수비에 같이 넣으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간편건강, 심장질환도 완벽하게 보장이 되고요. 부정맥, 심부전증 모두 다 부정맥 진단 수술에도 2,000만원까지. 그래서 부정맥이나 심부전증도 솔직히 무시 못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통 크게 보장이 가능하시다. 자, 간편건강 골절 보장 플랜도 있는데요. 이건 저렴하게 신골절이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뭐 큰 메리트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운전자 보험도 만기 페이백, 자부상도 50만원까지 돼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비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부상이 얼마만큼 들어가냐가 중요한 건데 매치가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매치는 납입기간 끝나도 납입 면제 사유 시 전에 페이백, 냈던 보험료 다 돌려준다고 하네요. H사는 납입기간 끝나면 페이백 기능 없어요. 여기는 있는데 간편심사 자동차 부상위로금도 50만원까지 간편 유병자가 가입이 가능하시다. 스코존도 당연히 5천원 플랜으로 저렴하게 스코존 운전자 특약만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상치 후지급. 예, 운전자 보험은 그래요. 예전에는 2017년 전에는요 먼저 합의를 하고 나중에 보험총을 썼는데 2017년 이후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요 보상 받기 전에 먼저 합의했을 때 돈이 없으면 선지급으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3천만 가입자가 1억으로 업셀링, 그러니까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3천만원, 5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요. 이게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암만 해도 암, 활동기 보장 강화 플랜이에요. 똑쟁이 고객이 선택한 현명한 암보험. 암 걱정 줄여줄 신상, 암만 해도 암보험이 매우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기 보장 강화형이 있고요. 암진단금 1,000만원, 활동기 보장 강화형이 2,000만원.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뭐냐면 최초에 암 진단금일 때 중복해서 5천,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받는 게 좋지, 나중에 뭐 항암 치료하고 또 재진단금, 아니 암 솔직히 두세 번 받을 수도 있는데 세 번까지 받으면 솔직히 죽으라는 거죠.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최초 1회 한 번 받을 때 통 크게 중복해서 받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한 번밖에도 솔직히 힘든데 두세 번은 솔직히 많이 힘들겠죠? 자, 표정항암 치료비도 부작용 적은 면역 항암 제도가 있고요. 표정항암 치료비에도 보장이 가능하세요. 요즘에는 면역항암제나 아니면 화학은 이제 1세대잖아요. 2세대 표적이나 3세대 면역항암도 요즘에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면 30% 이상 표적이나 면역항암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암진단금 기존에 3천만원, 5천만원 있으면 이 돈으로 표적이나 면역항암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항암 약물치료비 7천만원으로 있으시면 이 돈으로 연간 발생이 되는 5천에서 1억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죠. 물론 실손에서도 이런 부분 다 전부 커버가 안 돼요. 그런데 표정항암의 약물치료비가 갱신형이긴 하지만 있으면은 5천에서 1억까지 통 크게 보장이 가능하다.
자, 면역화합제는 옵티보, 키투루다, 여보이, 저도 뭐 처음 들어본 생소한 이제 항암제인데요. 이런 게 다 되는데 1년 평균 치료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대요. 매우 비싸죠. 그래서 메디치과를 가입했으면 최초 7천만 원까지 감액기한이 1년인데 1년 지나서 100%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우 괜찮기 때문에 표정항암 약물치료비 티아 꼭 넣으시고요. 고지혈, 고혈압, 표정항암 플랜 무려 98개 질환은 무활증이 되고요. 부담보로서 부담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병 98개가 암 담보 할증 없이 부담부 없이 프리패스 그냥 표준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간병인 지원일당도 종결자예요. 입원일당이 2배까지 지급이 되시고요. 간호통화서비스 이용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럴 때 아무래도 입원일당 있으시면 만원이라도 2만원이라도 있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비에 급여 부분이 지급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손보상으로 12만 4천 원 내에 그리고 매치해서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 시에 가입 금액이 2배까지 최대 4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매치에 대해서 12월 달에 이제 판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아무래도 메르치는 이제 표정항암이나 암진단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수수비가 좀 더 나아졌고 12월 한시적으로 종수수비가 12월 말까지 판매가 되시고 무해지 몸도 12월 말까지만 판매가 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매치 다음에 다음은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은 4대 키워드가 있는데요. 일단 보험료는 압도적으로 저렴화되고요. 또 하나는 Q코드, 선천성 Q코드가 보상이 탑재가 됐고 무해지 보험이 또 이제 판매 중지가 된다는 거죠. 12월 말자로. 또 하나는 수수비 보험이 112대와 21대가 두 주기 수수비 보험이 12월 4일까지만 가입이 되시고요. 이후부터는 21대 수수비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 KB손해보험 12월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해지 보험이 판매 중지, 그리고 21대 중복 불가가 되시고요. 태아 선천성 Q코드가 보상이 가능하다. 유병자 연만기가 유사한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물론 12월 5일까지예요. 그리고 그냥 이제 자부상이 14등급이 50만원, 멜츠와 똑같이 50만원까지 보장이 되네요. 치아 간편 플랜 판매가 중지될 예정입니다. 손해율이 워낙 높으니까요. 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해지 보험은 일단 KB가 85,000원이면 D사, M사, H사 이렇게 넘어와서 보험료 차이가 H사에 비해서 2만원 정도가 비싼 게 나와 있고요. 그 유병자 보험도 좀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자녀 보험은 솔직히 비슷하긴 하지만 H사와 D사, M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 맞아요. 요즘에 KB손해보험이 좀 많이 저렴해진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설계해보면요. 100% 무해지 보험이 판매가 중지가 될 예정이다. 이거는 1년 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12월 말자로 무해지 보험이 없어질 예정이에요. 생명보험은 10월달에 없어졌는데 손해보험은 12월 말로 없어지니까 얼른 연락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자, 닥터플러스 표준형 이제 월납보험료가 12만원 정도가 되면요 닥터 실속 100% 무해지형은 91,000원 약간 3만원 정도 저렴하죠. 그래서 30% 정도 저렴하고요. 여성분은 표준형이 이제 환급금이 점점 올라가는 거 무해지가 아닌 상품은 10만원이며 여성분은 77,000원으로 무해지 보험이 30% 이상 저렴하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21대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아쉽게도 판매가 중지가 돼요. 그래서 112대와 21대 동시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12월 4일자로 없어진다. 자, 담석증이나 갑상선 결정, 무지외반증, 편도 절제술, 사타구니 탈장, 충동증, 백내자, 담석증, 갑상선 결정. 아, 힘드네요. 네, 112대와 21대 동시에 가입하면 이마만큼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데 21대가 12월 4일자로 없어지다 보면은 112대만 가입하다 보면 거의 반구자죠. 네, 그래서 보장 한도가 많이 내려간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알차게 구성을 원하시면 12월 4일 지금 시간이 10시 13분인데요. 지금까지 많은 분이 연락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원들이나 실장한테도 그랬어요. 12월 달은 그냥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온라인 타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1월 달 좀 쉬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12월 달 많은 문의가 오니까 빨리 좋은 상품, 좋은 시기 때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KB 태아보험 개정사항이에요. 메리치와 똑같이 태아 선천성 질환보상 Q코드가 보상이 되고요. 질병수수비 Q코드, 수수비가 쫙쫙쫙 이렇게 100점 만점 되고 D사는 이제 1호조의 Q코드가 보상이 안 되고요. 질병수수비와 상해수수비 입원일당이
이제 담보가 없어 이제 없고요. 그리고 H사는 일단 질병 수술비 Q코드가 없고요. 1호종 수술비도 없고요. M사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 Q코드와 상해 수술비 Q코드가 없고요. 골절 수술비와 질병 입원 일단도 거의 일부 면책 몇 개 없습니다. 이 도표로 보면 정말 KB 손해보험이 찐입니다. 자, 압도적인 보험료.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넘어갈게요. 압도적인 보험료는 정말 진단금이나 수술비는 KB손해보험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제가 KB손해보험 관계자도 아니고, 전 30개 다 취급하다 보니까, 메이치든, 롯데든, 뭐, MG든, 그다음에 현대든, 다 취급을 하지만, KB손해보험이 10월달에는 좀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10월달에는 전 보험사를 평정하려고 그랬듯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다. 가성비 대비. 자, KB손해보험 주주기. 수수비 플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12대와 21대 고여서 플러스 종수수비와 질병수수비까지 4개를 중복적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20년나 90세 만기 30년나 90세 만기 하면 매우 좋은 조건에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뭐 종수수비와 질병수수비는 당연히 가입을 하시겠지만 112대와 21대를 동시 가입하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일단은 어린이 자녀들은 편도절제술 아무래도 아데노이드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갑상선 결절, 특히 발가락 휘어진 거, 무지외반증, 이럴 때 330만원, 갑상선 결절, 이제 230만원 보장이 가능하시니까, 다빈도 질환 수술비 정말 많은 사람이 연락주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회가 될 때, 앞으로 오늘 지나면 3일 남았으니까 꼭 이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35-325 플랜, 이제 간편보험인데요. 335 슬기로운, 이제 간편보험은 갱신형이에요. 담보가 많이 들어가지만 갱신형에서 싫어하신 분들은 325 비갱신형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나는 담보를 크게 가져가고 싶고 갱신형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335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35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3개월 이내 똑같아요. 그리고 32 2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고요. 335에서 3은 이제 3년 이내 입원 수술, 오는 뭐 암이나 중대 질병 걸린 적이 있냐 이 부분인데 2년보다는 3년이 아무래도 입원 수술이 좀 이제 그 심사 보는 기간이 넓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335 보험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KB 태아 자녀 보험도 업계의 탑3 안에 들어요. 일단은 선천성 Q코드가 보상 개시일 바로 되시고요. 2020년 12월 자녀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태아 보험 선천성 질환 Q코드가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2020년 12월 전에는 선천 기형, 변형 등, 변형이나 이런 염색체 이상으로 Q06부터 99가 면책이었는데요. 이제 이번 달부터 10월 달부터는 모두 다 출생 전 가입 자녀, 이제 가입 자녀 모두 다 지급이 가능하고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선천 질환 정말 많이,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선천 질환에 걸려요. 특히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그 다음에 신생아, 아니면 선천성, 질병수술비, 입원수술비 이런 게 모두 다 Q코드 안에 들기 때문에 저희 애들 첫째와 둘째도 설소대 수술했거든요. Q38.1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수술했는데 그것도 다 선천질환에 포함이 되거든요. 선천질환에 포함이 된 게 되게 많아요. 뭐 아데노이드, 갑상선, 아니면 구개열, 아니면 전 모발 있죠. 이런 거 모두 다 선천성으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Q코드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KB 태아 자녀 보험이 업계 3위 안에 드는 이제 보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하루 밤 새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뭐 임신 출산 관련해서 모두 출생 위험 보장 이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KB 손해보험은 47개가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DB 손해보험은 20개고요. M사는 30개, 그리고 H사는 아시죠? 현에 해당, 여기가 지금 35개. 그게 많은 분들이, 나 태아 임신했어, 어린이보 가입할래, 어디 해줘? 다 현에. 그거 아니면은 M, 응. 그거 D, 응. 이걸로 하거든요? 근데 KB손해보험도 좀 보시면은 KB손해보험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지도 면에서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KB보다는 D사나 M사나 H사로 많이 추천해드리는데, 좀 비교해서 꼼꼼히 비교하다 보면, 아, KB손해보험이 보험료 저렴하고 정말 보장료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점심 때 올렸다시피 자녀도 다빈도 수술이 없어지진 않고요. 축소가 될 예정이에요. 예, 12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12월 4일 금요일 6시까지만 판매가 된다. 자, 그래서 112대와 20대는 성인보험이 가입이 되지만 이제 12월 5일부터는 20대가 없어지고요. 자녀 다빈도 수술 1위부터 5위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KB 신문에 물어봤어요. 이거 왜 없어지니까 손해율이 워낙 높대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도 지금 메리츠나 현대나 다 없어졌는데 우리도 맨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손해율이 100%가 아니고 200% 이상이래요. 자, 대한민국 9세 이하 다빈도 수술을 많이 하는 순인데요. 1위가 편도절제술, 아데노이드, 2위가 사타구니 탈장, 3위가 충수절제술, 4위가 심장수술, 심장결손 있잖아요. 구멍난 거. 5위가 충농증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상위 5개의 수술 중 편도염 탈장이 무려 몇 프로요? 78%나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세 이하 다빈도 질환 수술비는 이렇게 해서 112대와 20대에 동시 가입하면 이만큼 보장이 되시고요. 112대 수술비만 가입이 가능했을 때는 거의 뭐 반구자죠. 320에서 170, 320에서 170, 130에서 130 똑같은데 심장 수술이 스탠드는 8,350만원인데 7,850만원, 그 충농증은 거의 다 반구자로, 그래서 다빈도 질환 수술비 보험료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업계 유일하게 마지막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다빈도 질환 수술비 12월 4일 수, 목, 금 3일 남았으니까 얼른 연락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뒷북치고 다음주 돼가지고 보호막님 그거 가입할건데 그때 버스가 지난 다음에 손으로 잡았자 의미 없어요. 꼭 영상 지금 빨리 보시고요. 제 영상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 영상 올 때마다 알림이 와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돈이 돼요. 돈이 정말. 예. 자, 선천성 Q코드 플랜.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고 한번 넘어갈게요. 네, 너무 많아서. 지금 제 11개의 손해보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10시 반 정도 되는데. 자, 자부상. 제가 좀 전에 매치 거 설명드렸는데 매치도 14등급 시에는 50만원이에요. 운전자 보험은 보면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나물에서 그 나물인데 가장 중요한 건 자부상. 14등급, 13등급, 12등급일 때 얼마만큼 많이 보장이 되냐. 매치는 50만원이라는데요. KB손해보험은 무려 얼마? 60, 70, 80, 90만원. 자부상이 14등급이 90만원이 말이 돼요? 아, 나 정말 어이가 없네. 이거는 진짜 사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일단은 12등급, 13등급, 14등급은 90만원 보장이 되고요. 10등급까지는 180만원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자부상 2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또 50만원 보장이 되는데 여기서 50만원, 오른쪽에 보면 자부상 2, 중대 법규 뺑소니 피해 사고 시에도 자부상이 무려 30만원. 그래서 총 90만원이 보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90만원이 어떻게 되시냐면 자부상에서 50만원, 가족 동승 자부상, 나 말고 가족끼리 같이 타도 10만원 보장이 되고, 뺑소니 피해 사고로 인해서 또 입원했을 경우, 뭐 통원했을 경우 14등급 받으면 30만원, 그래서 50, 10만원, 30만원, 90만원. 어떻게 보면 좀 눈속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50만원만 보장이 되는 건데 총 그냥 우리는 KB손해보험을 누적해서 이렇게 보장이 된다. 이걸 좀 약간 겉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죠? 딴 데는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90만원이 어디에요? 안 그래요? 네. 자, KB손해보험, 암보험도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KB손해보험 168만원, 암통원 입원일당 88만원, 항암 호르몬 80만원 보장이 되고요. 최초 1회에서 50만원, 연간 30만원, 총 168만원 보장이 된다. 근데 타사, M사나 H사나 D사 같은 경우는 80만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암보험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납입 면제. 일단은 페이백 기능은요, 2020년 1월 달에 KB손해보험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됐어요. 페이백이 뭐죠? 납입 면제는 내가 중간에 암이든 뇌졸중이든 급성이든 후유장애 50% 이상 합산 시에는 보험료만 안 내면 되지만, 페이백 기능은 뭐냐면, 앞으로, 아, 그 전에 내 거를 다 돈을 환급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백 기능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은 종합형도 납입 면제되고 암 전용도 납입 면제되고요. 어린이 보험도 당연하게 납입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형과 페이백되고 납입 면제되는 거 보험료가 한 5천에서 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보험료 비싸죠. 보험사도 솔직히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납입 면제나 페이백 기능 이런 거 여성분들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고 남성분은 흡연자는 담배 한 대 안 피면 되니까 이런 거 좀 절약해서 나중에 중대질환 걸렸을 때 납입 면제 동시에 여태까지 납입했던 기납입 보험료 돌려받으시면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 받으시니까 쏠쏠하게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제대로 받으실 것 같아요. 자, 12월은 화재 보험의 달인데요.
화재보험도 뭐 KB는 나쁘지 않은데 좀 밋밋하고요. 일단 KB 손해보험 다시 정리하면 수술비보험이 12월 4일까지만 다빈도 제한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암 전용 플랜도 괜찮고요. 그리고 납입면제기 등도 KB 손해보험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12월 말까지만 무해지보험이 판매가 되니까 12월 전에 저렴하게 30% 이상 저렴하니까 KB 손해보험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현대해상이에요. 현대해상은 아무래도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에 좀 중점적으로 됐다가 10월달인가? 그때부터 11케어 이제 보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대 질병에 대해서 부정맥과 동맥경화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현대해상도 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암보험은 솔직히 밋밋한데 뇌혈관이 허혈성이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또 유병자보험도 아무래도 한시적으로 풀려있다 보니까 현대해상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자, 12월 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이요. 12월 1시, 맨날 1시 얘들을. 그래서 3종 해지환급 미지급형이 연기 조건이 절반으로 완화가 됐고요. 2대 진단금도 2,000만원, 71대도 2,000만원, 표정항암 약물치료비도 5,000만원에 상해사망 1억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증질환도 예방부터 수술비까지 수술비 실속플랜으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구댕구 어린이보험은 2020년에 구댕구 한눈에 2021년까지 쭉 저체중아나 출산 증가가 됐고 태아부터 성장기까지 어린이보험도 역시 구댕구 어린이보험이라는 거죠. 자, 육안표 플랜도 있어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도 90일 면책이 없고요. 일반암도 1년 이내에 감액기간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자, 12월 1주차 핵심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구댕구 어린이스타는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퍼펙트와 심혈케어 어른보험은 2,000만원, 그리고 간편보험도 2,000만원.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인보험은 유병자나 표준체나 모두 다 2,000만원 얼마라고요? 2,000만원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종료일을 옆에 보시면 12월 6일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 한 주 더 연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항상 얘들 뻥만 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퍼펙트 플러스는 사망 연계가 완화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2대 진단금 2,000만원, 71대 2,000만원, 표정암 약물치료 5,000만원. 근데 12월 한시적으로 1억만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71대도 38대 수술비 300만원,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7일부터는 200만원 축소가 되고요. 특정 감염병 입원일당도 아무래도 코로나 같은 경우 이번에도 입원비가 나오잖아요. 12월 6일까지 10만원, 다음은 5만원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자,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 현대상의 대표적인 보험이에요. 그래서 해지환급 미지급형, 이제 무해지보험이 12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고요. 일단은 2대 진단금도 2,000만원, 71대 수술비도 2,000만원, 표정암도 2,000만원. 이게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데 모두 1억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여기 보시면 현대상이 54,000원이고요. 그리고 A사 56,000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B사도 54,000원, 55,000원. 현대상은 좀 약간 인간적이네요. M사, D사 이렇게 안 하고 ABC로 나눠서 어디 사는지 모르게끔. 그래도 뭐 자기네 회사가 좀 잘났다고 이렇게 또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자, 갱신형 실속플랜. 일단 여기도 보시면 사망이 정말 9천만 연계가 좀 내려갔네요. 예전에는 1억 5천 2억까지 넣어야 되는데 사망 연계가 좀 많이 내려갔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 건강검진 다빈도 수술비 플랜이에요. 대장 용종 시에 여기 보시면은 D12 90만원까지. KB 손해보험 80만원인데 10만원 더 높네요. 갑상선 결절 280만원. 이거는 약간 KB 손해보험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신장 난조 530만원. 여기가 좀 더 높고요. 담낭 용종은 330만원. 여기가 좀 높아요. 여성 같은 경우 자궁건조 180만원. 아까 전에 KB 손해보험이 230만원, 매치가 330만원이었어요. 똑똑하죠? 다 기억해요. 자, 갑상선 결절은 280만원. 다 비슷해요. 대장 용종 90만원. 유방 결절은 150만원. DB 손해보험이 유방 결절이 좀 더 가입 금액이 높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장 용조 위용조 80만원, KB 손해보험 180만원인데 일단은 그냥 전 그래요. 관혈 비관혈 종수술비 뭐 112대 104대 105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회사의 수술비 보험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디 부위는 KB, 어디 부위는 현대, 어디 부위는 메르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일단 난감한 게 그런 거예요. 보험왕이 수술비 보험 어디가 가장 좋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좀 해드리는 회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 네, 이 정도 순으로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자, 그래서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시고요. 또 오른쪽에도 71대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시는 게 일단 남자 30대들은 16,000원, 40대 26,000원, 50대 42,000원이고요. 여성분은 18,000원, 28,000원, 34,000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자, 구댕국 어린이 보험. 2020년도 가장 뛰었던 구댕국 큐저 선청질환 수술이에요. 큐코드.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무심사 계약 전환 제도도 있고요. 근데 무심사 계약 전환 제도는요, 30세 이후에 보장 만기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사로 계약을 전환할 수가 있다. 15세 이상도 감액에 대한 면책 기한이 없고요. 임신, 출산, 질환도 실손 보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질병 중환자시 입원 일당이 최대 30만원까지, 다발서 선청 이상 수술비가 60만원, 어린이 전용 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매년 신생아 수는 줄고 있고요. 조산이나 저체중아 비용 이제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을 정말 산모의 고령화, 37주 미만 조산 비율이 매우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현대사의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뭐 저체중아 출산도 이렇게 해서 150만원 보장이 되고요. 입원 일당도 165만원,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도 35만원, 질병 입원 일당이 175만원까지 180일까지 질병 종합병 종합병원 그 중환자실도 이렇게 통 크게 보장이 가능하다. 자, 인큐베이터 입원시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에 30만원 얼마요? 30만원까지 업계 최고 금액으로 보장이 된다. 자, 어린이 회장품도 미지급형도 매우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보험료가 이렇게 되면 요즘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을 누가 이렇게 가입해요? 안 그래요? 10만원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건 예시표긴 한데 좀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졌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는 안 하고요. 좀 나눠서 찢어서 가입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현대사는 아직까지 좀 비싸긴 해요. 브랜드 뭐 인지도에 비해서. 자, 유병자 보험도 현대상이요. A사, B사, D사보다 이렇게 저렴한데, 이건 솔직히 뭐, 진짜 근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특정 보험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ABC로 나왔기 때문에. 자, 내열과 활성. 90일 면책기한이 없다. 암진단금 1년 이내에 감액기 없다. 이건 매우 큰 장점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암진단금 1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재진단금 100만원, 내열과 활성 1000만원씩 가입이 되시고요. 표정 하나 3000만원. 이렇게 다 통크게 보장되는 게 40세 기준 59,000원, 여성은 66,000원. 45세는 82,000원, 여성은 79,000원, 50세 기준은 118,000원, 여성분은 93,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제 건강한 심혈케어 보험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도 술은 심장에 독이잖아요. 그래서 과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3.2배 정도 심방세가 되게 증가가 됐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뇌혈관이나 그 다음에 심혈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브적으로 갱신형이긴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나 동맥경화 이런 것에 대해서 통크게 보장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가입 담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갱신형이니까 매우 저렴하고요. 40세 기준 18,000원, 50세 여성분은 38,000원이에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심혈관도 1,000만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5대 혈관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입원일당 들어가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심대 11종 수두의 입원일당도 들어가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관당동맥 우회술, 대동맥류, 그 다음에 혈정종의 치료비, 이게 통크에 들어간 게 보험료가 이 정도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은 여기도 매트와 KB에 이어서 자부사 14등급. 이거 다 빅5가 짜고 한 것 같아요. 다 14등급. 뭐 그 전부터 있긴 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10만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특약은 저도 처음 봤네요. 그리고 골절 여러가지 들어가지는데 남자가 40세 기준 28,000원, 여성은 21,000원인데 몇 가지 짜잘한 담보를 빼면 2만원 내에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가지 운전자 보험이 탑재가 됐는데, 이제 급증해지는 퍼스널 모빌리티 킥보드나 세그웨이 관련 사고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3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킥보드가 이제 법원 이제 그때부터 뭐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뭐 킥보드도 여러 가지 담보를 넣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요즘에 사고가 워낙 지금 킥보드 사고가 좀 이렇게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보 좀 있으면은 뭐 중간에 쏠쏠하게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복카드 생활 보장. 아무래도 화재보험도 현대상이 좀 뭐랄까 좀 인지도가 있고요. 뭐 도난 손해나 아니면 급배수 이런 것도 좀 예, 쉽게 가입이 되시고, 급해도 누출 손해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현대상의 현재 뭐 주택 화재보험도 매우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15세부터 90세까지 세 가지 없는 강력한 상해 불내, 고지도 없고 할증도 없고 부담부도 없는 건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상해로 빙판길이나 골절 이런 거 많이 다치잖아요. 이럴 때 뭐 만원에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저렴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현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DB 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포인트가 지금 12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해지 황금평이 판매가 중지가 된다. 언제요? 12월 말까지. 두 번째는 잔여 무해지 보험료가 일단 원상 복귀가 됐고요. 그 세 번째는 21년도에 잔여 납입 면제가 유사함이 삭제가 될 예정이에요. 자, 네 번째는 매회 지급받은 질병 수술비가 판매가 종료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는 가장 완벽한 수술비 플랜이 지급이 예시표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섯 번째는 계속 표정암 치료비가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고요. 325 유병자 보험이 335부터 물어보기 335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 여덟 번째,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이 14등급 최대 36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아홉 번째는 업계 최초 전동 킥보드도 이제는 여기 운전, 안심 운전에 탑재가 됐어요. 열 번째는 업계 유일하게 고혈압 치료비가 탑재가 됐고요. 열한 번째는 화재 대물 급배수 누출이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열두 번째는 설계 안 하고 심사 결과 보기 스마트 심사가 이제 났다는 거죠. 자, 무해지 황금평 판매가 중지된 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잔여 무해지 보험료도 원상이 복귀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0월 이제 인하가 되면서 2011년 1월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되니까 이번 달 말까지 DB손해보험도 얼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계 최저 초특가 잔여이기 때문에 DB손해보험 5만 6천 원이고 현대해상은 6만 1천 원, M사는 6만 5천 원, K사는 5만 7천 원으로 가입이 되세요. 자, 21년도에 잔여 납입 면제도 유사함이 삭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유사함 진단비는 갑기경제죠. 갑상선 기타 비만 경증증량 진자리암 요 4개가 납입 면제가 유사함에서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자, 매회 지급되는 질병 수술비도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에요. 지금 손해보험 쪽에서 질병 수술비가 매회 지급되는 게 DB 손해보험밖에 없는데요. 물론 매일치도 있지만 매일치는 몇 가지는 60일 이내에는 이제 면책이 있어요. 근데 DB 손해보험은 오로지 그게 없는데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가 매회 지급이 된다는 거죠. 또한 디스크 수술비와 6개월 후 재수술비에도 오케이, 치액 수술에도 오케이, 그리고 재수술에도 또 지급이 되시고요. 재앙적인 수술제도 오케이, 요실금 수술시에도 오케이, 재수술에도 다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매우 좋으시죠? 자, 그래서 치액이나 요실금 재앙적인 보장이 되고요. 타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 달부터 멜치화제에서도 12월 달부터 보장이 된다. 자, 동일 질병 수술비에도 매해 보장이 되고요. DB손해보험은 되지만 타사는 연간 1회가 된다. 자, 다빈도 질환 33개 수술 연간 환자가 158명인데 수술 건수는 187건이에요. 29만 건은 재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예, 2018년 주요 수술 통계치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의 담석증, 무릎관절증, 척추질환, 재앙절개, 그 다음에 협신증 스탠드 삽입술, 요로결서, 체외 충격파, 이게 다 이렇게 통후에 보장이 된다는 거죠. 네. K사나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보장 한도는 DB손해보험이 매우 좋고요. KB손해보험보다 보장 한도 좋은 거 인정을 해요. 상품은 좋은데 연기 조건이 있고 또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보장은 좋은데 보험료 정말 상관 안 하실 분들은 DB손해보험 추천해드리고요. 반면에나 가성비가 좋아. 물론 보장 한도도 높은 게 좋은데 보험료도 부담되면 나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KB손해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가벼운 완벽한 수술비 플랜이에요. 백내장 100만원, 딴 데 더 비슷해요. 편도형 300만원, 협심증 5,900만원, 추간파 탈출증 630만원, 이건 좀 크네요. 무릎관절증 380만원, 타사랑 비슷하고요. 치액은 90만원, 요것도 장점이 있고요. 재앙절개 70만원, 요로결서 세석술 12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매일치나 딴 데 보상이 안됩니다. 사타구니 탈장 270만원, KB손해보험 좀 더 높고요. 충수형 150만원, 비슷해요. 담석증, 이제, 관절, 비관절, 이제 복강결, 이것도 비슷해요. 갑상선 1,050만원, 충농증 310만원, 뇌혈관 진단 수술 시에 8,050만원 보장이 된다. 자, 계속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가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이 5,000만원 구성 시에 60세는 13,500원, 여성분은 60세에 12,650원이고요. 간편 3천 플랜은 60세 남성은 21,180원, 여성분은 60세 기준은 17,460원으로 가입이 되신다. 자, DB가 입법. 일단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되시고요. 감액 기간도 1년이에요. 타사 같은 경우 2년이 많이 있기 때문에 M사랑 D사만 1년 미만 시에 50%, 1년 지나면 100%가 된다. 그리고 앞만 봐도 암보험, DB 플랜이 정말 저렴하면서 아무래도 좀 더 할증도 없이
이제 유병자 분들도 고지건이 그렇게 많이 따지지도 않고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KB손해보험에서 335 플랜이 있는데요. DB손해보험도 요걸 좀 똑같이 이게 쫓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서에는 지사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6대 질병인데 A사는 8대로 보고요. 매일 지급이 질병수립은 되지만 A사는 안 된다. 내열과 허혈성도 가입 전 진단비가 다 DB는 보장이 되지만 A사는 가입 후 진단만 받아야 돼주고 매회 지급이 이제 1호 종이 매회 지급이 된다. 네. 자,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도 14등급 최대 36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는데 어떻게 되시냐면 이제 자부상 14등급 때 50만 원, 가족 동승 부상 10만 원, 이거 KB랑 거의 비슷해요. 합산해서 60만 원. 중대 법규 12대 중과시 뺑소니 시에 급수 상관없이 300만 원 업계 유일하게 보장이 된다. 자, 요즘에 킥란이라고 하죠. 킥보드 플러스 고탄이에요. 고란이에요. 킥보드 플러스 고란이 좀 말이 웃기긴 하는데 킥라인이라고 하는데 참 좋은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용 이동장치가 요즘에 킥보드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존의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됐지만 지금 면허증이 필요가 없고요. 예전에는 만 16세 이상이 돼야 되지만 지금은 만 13세 이상 시에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기존의 차도가 이용이 됐지만 변경은 자전거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특가법에 동일 적용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PM, 그래서 PM 뭐 사망 뭐 80% 후유장애 부상 위로금 교통상의 골절 오른쪽에 보시면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자전거 탑승 중 상해 사망 자전거 탑승 중 상해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PM 운전 중 교통상해 입원을 따 이렇게 한 게 모아서 11,000원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다. 요즘에 그래도 킥보드 정말 많이 운전하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지만 그래서 만원 정말 여자분들은 스타벅스 커피 두 잔 안 마시면 되고 남성분은 담배 두 갑만 안 피우시면 이 만원으로 킥보드 타고 다니고 안전하게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는 킥보드 보험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번 달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고혈압 예방부터 재활까지 고혈압 진단받으면요. 고혈압 보험이 여기서 보시면은 진단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혈압은 가입하고 1년 동안의 면책기간이고요. 1년 이후에 6개월간 약을 복용한 걸 약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지나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고혈압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항암 치료비도 나와 있고요. 고혈압 치료비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당뇨도 진단비가 200만원 있고요. 그리고 암진단금 내외가 이런 걸 다 모아서 낸 게 27,580원. 그리고 이제 4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790원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자, 화재대물도 급배수와 누출 이제 보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화재보험도 DB손해보험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DB손해보험에서 설명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리뷰하자면 킥보드 보험이 새로 출시가 됐고 또 수수비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이 무해지 보험이 12월 말까지만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고 내년부터는 어린이 보험에서 유사한 진단비 납입 면제가 없어지고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다.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삼성화재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업계 유일하게 내심 양성용량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독감 보장도 그전에는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되셨다가 지금은 70세 연세 드신 분들도 독감 진단비가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 많이 좀 올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삼성화재의 이제 상품의 로드맵은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납입 면제형, 2종 일반형, 해지환급 이제 미지급형 이렇게 해서 무해지 보험이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지금 당장 저렴하게 큰 보장을 크게 받고 싶어요. 그 납입 면제형 있고 일반형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갱신형 있고 비갱신형 있고요. 제가 아팠을 때 보험 가입이 될까요? 예, 일단은 유병장수 보험이 있고요. 이제 간편한 유병장수도 있고요. 간편한 유병장수 백세형도 있고 초간편 유병장수도 있고 더 간편한 유병장수 뭐 이렇게 유병장수야 뭐 제목이 다 유병장수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포인트 맞춰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 보험은 어떻게 하죠? 일단은 새만기 자녀보험 마이헬스 주니어가 있고요. 연만기 자녀보험이 있어요. 꿈이 자라는 어린이 보험.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포인트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안전운전 위험보험은 일단 뭐 여러가지 운전자보험 이제 안심동의 플러스가 있고요. 이제 화재보험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진단비는 당연히 삼성화재죠. 자, 뇌신 완벽보장은 삼성화재가 유일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일단 삼성화재 내심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일단 여기 보시면은 삼성화 쭉 이제 I60서부터 69까지 다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나머지도 이런 게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X잖아요. 그래서 보장이 되는 게 내하수체 양성신생물 뭐 수막의 양성종양 네 그다음에 기타 두개 뇌손상 뭐 이런 거 S코드인데 이런 게다 보장이 삼성화재에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어깨 내혈관 진단비도 이렇게 해서 이제 I69까지 보장이 되신다. 네,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삼성화재가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시고요. 어깨 허혈성 진단비도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는 거 예시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진단비는 당연히 삼성화재 양성종양 상해 진단비 보장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암보다 6.3배 많이 발생이 되는 양성 뇌종양 준비되셨나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단은 예, 소내각의 수막종 D32.0인데요. 여기서 일단은 MRI 찍고 수막종 신경초종 의증 소견이 있고요. 네, 감마나이프 수술을 하였어요. 입원은 8일 있고 통원을 하루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8,000원이 보장이 됐다. 네. 8만 원이 보장이 됐다. 자, 모두나 환자 수보다 많은 이제 두개내 손상이에요. 이제 S코드인데 상해 코드. 이런 걸로 인해서는 총 2,050만까지 보장이 된 예시표가 나와 있어요. 자, 새만기 건강보험 종합보험은요. 이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종합보험이 이제 상품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안성종양,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상해 사고, 특정 외상성, 뇌출혈, 뇌손상, 장기 손상 진단비가 참지가 됐습니다. 그 질병 수술비 60만 원까지 이제 가입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5대 주요 기관 관혈, 비관혈, 양성종양 보장이 3천만 원, 2천만 원, 1,500만 원, 1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 새만기 건강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실손 보장 플랜도 있고요. 겨울철 뇌졸중 그다음에 뇌경색 보장이 예,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되고 혈관이 상승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상성 뇌출혈, 뇌손상, 장기 손상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죠. 20년 나 90대 만기로 45세 기준 96,000원, 여성분은 73,000원 나오고요. 55세는 102,000원, 74,000원. 솔직히 이렇게 가입을 안 해요. 너무 비싸요. 뭐 상품 내용 좋아도. 네. 연방의 건강보험도 종합보험 플랜이 있고요. 진단비부터 수술비까지. 일단은 삼성화재 치명적 단점은 뭐냐면요.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있는데 종 수술비와 예, 특정 수술비, 특정 수술비에 105대 수술비가 있죠. 근데 다빈도 제한 수술비와 종 수술비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좀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워낙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삼성화재는 그래서 암 진단금 2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이렇게 해서 짜짝짝 뭐 그냥 노멀하게 되면요 보험료가 10만 원, 8만 원, 137,000원 이제 만 이제 109,000원 뭐 보험료가 비싸긴 한데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신다. 연방의 건강보험 실손보장 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 증가하는 어르신 호흡기 질환도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독감이 합병증으로 발전될 수 있어서 독감보험 이제 진단금이 20만 원 나오고요. 그 치료 완료가 되면 60일만 지나면 다시 가입이 돼요. 근데 보험료가 만 원,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진단비를 한 4, 50만 원 주면 모를까 20만 원에서 솔직히 시장에는 큰 반응은 없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은 좀 겪어야 될것 같아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0만 원 나오고, 근데 보험료가 6만 5천 원, 5만 3천 원, 보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가 좀 비싸요, 삼성화재가. 희한하게 해서. 건물화재 외에는 솔직히 큰 메리트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 평생 건강하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해 위장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질병수술비 합산 60만 원, 30 들어가고, 대장용종 제외해요. 그래서 뭐 별거 다 제외하면 솔직히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보험료가 봐봐요. 5세가 14만 원, 이게 말이 되죠. 5세인데 누가 14만 원 주고 가입해. 아유, 제가 삼성화재 안티는 아닌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아유, 넘어갈게요. 이게 시간 낭비. 자, 유단히 걱정이 되는 이번 겨울 독감 치료비 담보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죠. 예, 근데 배타적 사용권으로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가입을 못 하는데 이 상품은 타사에서도 가입을 안 맞는 것 같아요. 20만 원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짠짤한 거넣수 있는데 보험료가 5세 39,000원, 요거한테 39,000원 말이 안 되고요. 39,000원에 4만 원 정도 적금해도 1년이면 48만 원인데 이걸 하고 나지. 뭐 나머지 뭐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있는데 이건 성인 질환이고 암 진단금이 1억까지 이게 메리트가 있네요. 예, 그죠?
이렇게 해서 39,000이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을 했을 때 가입이 되신다. 이거 비갱신 아니겠죠? 20년 갱신이겠죠? 보험료 저렴한 거 보니까. 자, 연방기 유병자 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낙상사고로 인한 뇌출혈 진단 보장은 삼성화재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뇌출혈 걸리면 벽에 부딪히면 이제 I코드가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이제 S코드 맞거든요. S코드 외상성 뇌출혈. 그러면 예전에는 법원에서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보험사표를 들어줬어요. 질병이 아니고 외상성 뇌출혈이나 상해코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삼성화재만 유일하게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험료 얼마 안 하니까 넣으시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S코드 외상성 뇌출혈 코드 받으면 이제 보장을 받는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험료는 역시 좀 셉니다. 이제 연방기 유병자 보험 이제 실속 보장이에요. 그래서 겨울철 노인을 위협하는 두 가지. 이제 골밀도가 낮아서 가벼운 부상에도 심각한 골절이 될 수 있고요.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어 심장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혈관이 훨씬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암진단그 내외과 활성은 비슷하고요. 이제 특정 외상성 뇌출혈, 뇌손상, 장기손상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수수비와 대사포지 뭐 이런 거 있는 걸 그냥 자기네들 짬뽕에서 믹스해서 올린 건데 보험료 그냥 이렇게 나온다? 큰 메리트는 없어요. 자, 삼성화재 재물보험 업그레이드 7가지. 일단 공장 20억까지 되고요. 동산도 2억까지 되고요. 영업, 영위업종, 이제 요율도 내업정의 이제 업종만 고려해서 주변 업종의 위험 관계없이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위험으로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요. 세 번째는 건물, 시설, 기계, 복구, 수료 비용이 특약이 확대가 됐어요. 화재 손해 가입 금액이 최대 20%까지 신축가액의 재조달 가액도 기준 손해액과 보험가입액의 기준 손해액의 차익을 보상해준다는 거죠. 업계 최초의 기계도 보장해주고요. 즉 감가 상각액의 액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을 보존해드린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신규 배상 책임 담보가 추가됐어요. 다섯 번째 풍수재 손해 관련 담보도 추가됐고요. 네, 종업원 단체 모험 복합 설계도 가능하고요. 일곱 번째 소화 설비 할인 시설도 신설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삼성화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11시 10분인데요. 조금씩 이제 피곤하네요. 아직 4개 회사 남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하나손해보험은 솔직히 2대 진단금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매우 좋아요. 근데 단 여성분들 위해서 특화가 됐어요. 뇌혈관이나 혈손진단비는 40세나 50세, 60세 기준으로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뇌혈관이나 혈손진단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남성분들은 솔직히 저도 다 같은 남성이지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그런 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시작할게요. 업계 최강한도 가입 기회. 일단은 하나는 굿밸런스가 2대 진단금 3,000만원, 유산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여성분들 VIP는 여성암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신다. 잔여 한도도 확대가 됐고요. 무해지가 12월 말까지 마지막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배체 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 누수사고 시 50만원, 1월에 변경 예정입니다. 50만원으로. 자, 뇌혈과 혈성 진단비가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2대 질환 진단 수술비 최고 1억 5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4대 유사암 진단비가 최고 2,000만원까지, 40세 전에는요. 저렴한 유병자 보험 여성 VIP 플랜은 4대 유사암 진단비가 최고 2,000만원, 저렴해지고 보험료가 낮아진 이제 무형계 패스가 되고, 하나는 대표적인 상품이죠. 굿밸런스 이런 게 다 이제 의무가입도 많이 낮아졌다. 최강한도 1등 엄마 똑자녀. 일단 뇌혈관 활성 진단비가 5,000만원, 농손이나 뭐 DB라 거의 비슷해요. 4대 유사암 진단비도 3,000만원까지, 질병후장에 최고 5,000만원. 근데 보장받기 힘들고 보험료 비싸니까 질병후장에 잘 안 넣는다. 그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이제 응급실은 10만원, 빈급실은 5만원 가입이 되신다. 여성 VIP 플랜이에요. 여성 유병자 하나로 집중해서 가입하고요. 무형계 최강한도 4대 유사암 진단금이 최고 2,000만원, 2대 질환 진단비가 수술비와 합산해서 4,000만원, 얼마요? 4,000만원까지 된다. 표정하 약물치료비 5,000만원, 120대 수술비 1,000만원, 7대 기관 질병 수술비 관열, 비관열 연간 1회 한도로 2,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 뇌혈관 신장 진단비가 3,000만원, 수술비가 2,500만원, 합산해서 5,5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뇌 신질환 수술비가 120대 7대 수술비 합쳐서 최고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급배수, 이거 인건비까지 다 보장이 되는데 급배수 시설은 최고 500만원까지 되시고 화재 배상은 최고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다 비슷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업계 최고 5,500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40세 전에 내외과 회사 진단비가 3천만 원, 수술비가 2,500만 원, 합산해서 5,500만 원. 41세부터 50세까지가 내외과 활성 심장 질환이 2천만 원, 내외과 활성 수술비가 2,500만 원. 합산해서 4,500만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40세 전 3천만 원, 41세부터 50세까지는 2천만 원. 보험료가 아무래도 20년 만기 갱신료하면 보험료가 여성 나이로 뭐만 원, 뭐 30세 뭐 여성은 40세 2만원밖에 안 되니까 저렴하게 서브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스탠드 서비스 수수비로만 6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2대 진단비 추가하시면 최고 9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평생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관여 7,500만원, 비관여 6천만원. 그리고 2회 때는 관여 7천만원, 비관여 5,500만원. 세 번째는 관여 7천만원, 비관여 5,500만원에서 통 크게 보장이 되신다. 자, 이렇게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역시 20년 갱신을 했을 때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게 눈에 보인다. 자, 온리 여성 VIP 무연기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대 유사암 진단비, 갑기 영제죠.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순류냐, 제자염이 2대 혈관 진단비가 2천만까지 가입이 되시고 혈관 수술비도 2천만원, 120대 질병 수술비가 1,000만 원, 7대 기관 질병 수술비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신다. 요렇게요. 요렇게 하는데 보험료가 역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유병자 전용 계속 받는 수술비 플랜이에요. 물론 비갱신형이고요. 여기 보시면 120대 질병 수술비가 1,000만 원. 여기 보시면 이제 2대 질환 스탠드 삽입술이 최초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수술시에 매회 지급이 된다. 자, 7대 기관 질병 수술비는요, 허혈성에도 보상하지 않는 심장 판막, 부정맥, 심부전 다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20대 질병 수술비에서 120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는 완벽 보장해주고요. 당뇨성 백내장 진단 후 수술비도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뇌신 관여 수술시에도 매일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자, 새로 나왔어요. 암 기왕역자도 3년만 지나면 33 암 간편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다. 자,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진만 아니면 프리패스고요. 3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만 아니면 4대 유사암 1,000만 원, 말기암 호스피스 3,000만 원, 암 진단금 3,000만 원, 표정암 약물 치료비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게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유병자 보험으로 모아서 40세 여성분은 36,000원 정도, 50세 기준으로는 44,000원, 60세 기준으로 64,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 보면 예시표가 다 여성이죠. 남성은 그다 큰 재미가 없어요. 자, 하나 암보험은 여전히 업계 최강이고요. 여기 보시면 암진단금 3,000만 원, 유사암진단금 1,000만 원 하면 보험료가 이렇게 2만 원, 3만 원대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 참표나 실손 암보험도요. 80세까지 병력 있어도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3개월 이내에 5년 이내만 아니면 이렇게도 가입이 되시고 비뇨기관암, 여성 생식기암, 4대 유사암 500에서 이제 71대부터 80세까지는 2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3만 4만 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하나손해보험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장도 매우 좋아요. 누수도 동파 보장 모두 되고요. 비싼 인건비도 모두 다 나와요. 최고 50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상이고요. 100만 원까지는 자기 부담금이 0원이에요. 자, 누수 및 동파 수리. 주택이나 아파트나 동파로 인해서 나중에 올해 겨울도 매우 춥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일러가 얼면은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그때 전화하면 며칠씩 인건비가 예약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 여기 보시면 영수 중에 인건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이 영수 중에 견적서 이렇게 나와서 보험 청구하면 보험금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후, 온도 조건의 변화로 인한 손해도 모두 다 보상해준다는 거죠. 참고로 손해보험은, 건물화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최고다. 네. 급배소시설 누출손해 보상이 최고 500만까지 되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아파트 20년, 다세대 단독은 10년까지 보상이 되고요. A사는 87년 이후는 주택 가능만 하고, B사는 건축 20년 이내 아파트만 되고, 주택은 가입이 안 되고요. 여러 개의 면책사항이 있는데요. 이럴 때 노후 및 온도 변화를 위해서 다 보상을 해주고요. 인건비도 다 보상을 해줘요. 그 보상 한도도 최고 500만 원까지 되고요. 타사는 300만 원, 1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자기 부담금도 100만 원까지 면제해요. 네. 자, 화재 배상 책임 대물 최고 20억까지 보상이 되고요. 골프 부장도 오케이. 홀인원 실손보상 300만 원, 알바트로스 200만 원,
골프용품 손해, 골프용품 손해 확장돼서 최고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네. 또 무해지보험도 뇌심, 허혈성, 유산도 3, 3, 2 이렇게 가입이 되시고요. 하나 손해보험은 하나를 이대 진단 반복으로 보장이 되시고요.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 똑소리 나는 자녀보험도 핵심담보가 가입이 한도가 상향이 됐어요. 12월 말까지만 무해지보험이 될 것 같고요. 뇌혈관진단비 5천, 허혈성 5천, 유산 3천만원, 질병위장에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자녀보험도 계약 전환 제도가 있어요. 최초 가입 당시 요율로 적용이 되고요. 1조 20세, 30세 만기 후 4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무심사로요, 당연히. 그리고 80세, 90세, 100세로도 선택이 가능하다. 내가 30세 만기로 했는데 그때 이후에 다시 연장하고 싶어. 연장이 가능하고요. 심사를 안 보고 무심사로 가입이 가능하고, 30세 때 보험료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 가입했던 최초 시점으로 이제 적용을 해준다. 매우 괜찮다는 거죠. 자, 하나손해보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니까요. 자, 다음은 이제 흥국 화제예요. 이제 흥국 산타가 쏜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최강 자녀보험. 일단 12월 지나면 놓치는 것들은 외동만 아니면 다자녀 할인 3%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지나면 놓치는 거. 자녀보험 중 이제 최고 수준의 상품 판매가 수정률이 바뀌고요. 12월 지나면 업계 최가 환급률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해지보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절판이죠. 12월 말날 무해지보험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3대 진단금이 업계 최저가로 최가 환급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해지보험 계정이 임박이 됐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에서 1년 전부터 이제 무해지보험 이제 불안전 판매가 워낙 되고 있고 또 재무 건전성이나 불안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2021년 보험업 이제 감독 규정에 개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100% 무해지보험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표준형과 일단 무해지보험이 있는데요. 보험료 차이가 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형 같은 경우는 뭐 20년 납입했으면 97%인데요. 97% 똑같아요. 근데 30년 됐을 때 119%. 나머지도 거의 똑같다는 거죠. 개정 전에는 20년일 때 134%, 30년일 때 164%예요. 그러니까 환급률이 표준형에 비해서 아무래도 환급률이 월등히 높죠.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요. 물론 20년 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률은 0%예요. 이제 개정이 되면요. 일단은 표준형이랑 똑같이 이게 거의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도 비싸지고 환급률도 없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개정 후가 되면은 납입 기간 전에는 환급률 없는 건 똑같아요. 근데 100%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환급금은 아무래도 기존의 표준형이 똑같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12월 말자 전에 무조건 가입하셔야 된다. 네. 자, 무해지보험이 없어진 거 다 지금 손해보험 전체 지금 난리죠. 그래서 12월 달에 매우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국화재가 이제 M사나 K사, D사, H사보다 더 저렴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요. 네. 자, 업계 최저가 무해지보험이고요. 일단 여기 위에 보험사들은 흥국화재 별로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예, 흥국화재는 좀 약간 우리 좀 껴줘. 우리가 제일 저렴해. 브랜드가 딸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표준형으로 했을 때는 69,000원 나면 무해지보험은 56,000원. 약간 한 뭐 10%에서 20% 정도 저렴하다. 자, 어디에도 없는 자녀보험도 일단 마지막 리모델링이 돼요. 자녀 한 명만 있어도 무조건 외동만 아니면 무지도 따지도 않고 3% 할인되고요. 6대 진단시 납입 면제가 돼요. 암, 유산, 뇌혈관, 허혈성, 상해후유장애, 질병후유장애 50%. 제일 다양한 보험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형, 3가지 무해지형, 전환형, 보험료도 여러가지 버전으로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흥국화재 자녀보험이에요. 가입한도도 최고고요. 보험료도 최저가를 내려갔다는 거죠. 2020년에 3대 진단금은 최저가 흥국으로 일단 다자녀 3% 할인 받으면서 6대 납입 면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무해지보험이 있고 오른쪽에는 신무해지보험이 있는데요. 무해지보험은 말 그대로 납입기간 전에 했을 때는 환급금이 없고 20년이나 30년이나 납입기간 끝나면 99% 100% 이상 환급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건데요. 신무해지형은 나중에 내가 납입기간 끝나고 나서 그때 10%, 20%, 30% 그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10%가 가장 저렴한데요. 납입기간이 끝나고 나서 100%가 된 거라 납입기간이 끝나고 돼서 10%가 된 거는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게 신무해지형이에요. 그래서 타사 대비 월등히 저렴하다. 근데 이거는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신무해지형은
타사 대비 당연히 환급률이 나비계약 끝나면 10%밖에 안 되니까 저렴한 건 당연하겠죠? 자, 2대 진단비 타사는 최대 3천만 원까지인데요. 흥국 화재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단은 뭐 15세 이렇게 연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 암 토탈 풀케어 플랜인데요. 암진단금 3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재진단금, 표정화 약물치료비, 신재진단금 넣으면요. 일단은 5세가 25,000원, 뭐 15세가 34,000원, 20세가 남성 기준은 43,000원이고요. 아, 여성이 43,000원, 남성은 45,000원으로 가입이 되신다. 네. 암진단금 뭐 300만원, 재진단금 넣으면요.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한데, 솔직히 재진단금보다 어린아이들도 솔직히 암 한 번 걸리기 싫은데 두 번 걸려도 재진단금 이게 받는 거 의미가 없고요. 최초 처음 받을 때 진단금을 두둑히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자녀보험 최강자 훈구에서만 가능한 끝내주는 맞춤형 플랜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맞춤형 플랜인데요. 이렇게 해서 뭐 가입이 가능하시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네, 이거 좀 넘어갈게요. 만능 재주구 암진단금 뭐 1년에 3천만원 보장이 있겠는데, 이것도 뭐 전이암 진단비가 되고, 그다음 잔여암, 재발암, 원발암 이렇게 되고. 근데 아, 뭐 그렇게 좀 큰 이슈가 없어요. 홍구가 제가 저렴한 걸 그냥 밀고 나가는데 제가 설명할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누군가 무할증암 묶어들 고개를 들어 흥국화재를 포기하라. 일단 최저 보험료고요. 최다 납입 면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흥국화재 무할증암 최강자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당뇨든 뭐 여러 개의 질병이 있어도 표준형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돼요. 왜? 고혈압이나 당뇨는 암이나 밀접한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타사들이 좀 이상한 거지. 네. 그래서 15세부터 60세까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질환 있어도 고민하지 마세요. 유병자 보험도 아니고요. 무서류, 무할증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오직 흥국에서만 인수해줘요, 당뇨는. 근데 타사도 똑같은데, 얘는 좀 웃기네. 네. 자, 오직 흥국에서만 가능한 유병자 세트 플랜. 네, 이렇게 해서 암진단과 유사함 있게 되는데, 이런 거 다 타사도 됩니다. 저렴한 거는, 사실 좀 저렴한 건 있어요. 예. 흥과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별로 큰 재미가 없긴, 예, 큰 메리트가 없네요. 자,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이에요. 자, 롯데손해보험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성비 대비 좋고, 어린이보험은 도단도단, 어른보험은 더 끌린 많은 사람들 가입을 했죠. 저도 많이 추천해드렸고요. 근데 어린이보험이 일단은 가성비 대비 저렴하지만 연기 조건이 많이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내역과 화해성도 높은 금액으로 이제 가입이 안 되시고, 유사암 진단금도 2천이 아니고 1,000만원. 약간 좀 밋밋해졌어요. 아무래도 좀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6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롯데손해보험 도담도담 더클리 많이 추천해드렸는데, 지금은 성인보험도 그렇고, 어린이보험도 그렇고, 그렇게 뭐 정말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나쁜 것도 아니고, 어중쩡해서, 브랜드도 뭐 홍구화재 다음에 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B5죠. 삼성, 이제 현대, DB, 메리츠, KB가 공격적으로 어린이 보험이랑 성인 보험에 저렴하게 뛰어들면서 지금 많이 농협 손해보험이랑 이제 롯데 손해보험 홍구화재가 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네. 자, 더클린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무해지 3대 진단금 가성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저렴하고요. 물론 저렴한 거 인정합니다. 납입기한 완료 후에 해지환급도 100% 지급형이 있고요. 7대 납입 면제, 일반암 최고 7천만 원까지 되고요. 각종 수술비가 이렇게까지 들어간다. 하나로 통합해서 할 거면 롯데손해보험 매우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저희는 하나로 통을 안 하죠. 암진단금은 뭐 도양생명 아니면 어디의 생명, 그 다음에 2대 질병은 KB, 수술비는 KB나 DB나 메리츠 다 분리해서 각각 하기 때문에 통으로 할 거면 롯데 각각 찢어서 분리해서 할 거면 솔직히 큰 재미를 못 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팩트만 말씀드려요. 자, 주요 담보는 10명 나왔는데요. 뭐 50세 전에는 암진단금 7천까지 되지만 예, 계속 51세부터는 내려간다. 내외가 허혈세고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체온 건강보험인데요. 타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활동기 집중해서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표정화 약물치료비가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고, 일반암이 최고 7천만원까지 어깨 누적 없는 표정암 약물치료비가 탑재가 됐고요. 20년 갱신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 전에 10년으로 했다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더체온 건강보험도 이렇게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건 한번 그냥 눈으로 싹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담은 간편 건강보험이에요. 유병자 보험인데 무해지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고 325 보험으로 특정 구분 없이 2대 혈관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시고 5대 납입 면제가 있고요. 표정화 약물치료비도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유병자 보험도 부담 없이 표정화 약물치료비가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매우 저렴하고요.
네. 그리고 더 담은 간편가입 건강보험도 요렇게 탑재가 됐다. 자, 이제 심플하게 간편 암보험이에요. 유간편 이제 1큐 보험인데요. 최근 5년 이내 암, 제자리야, 간경화, 진단, 입원, 수술만 이면 가입이 가능해요. 물론 보험료는 비싸요. 그래서 일반암, 유사암, 암 관련해서만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갱신했을 때 3만 1천 원 정도, 40세 기준은 60세 기준 16만, 아우, 많이 나오네요. 50세 기준은 남성 7만 2천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플랜은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한번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운전자보험도 더욱 강해진 간편고지 운전자보험에서 2대 납입면제 있고요. 자부사 1등부터 7등까지 아니면 교통상해 50% 후유장애 시에 납입면제가 되고요. 최저보험료 달랑 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저렴하게 비용담보가 되고요. 납입면제 시 낸돈과 앞으로 낼돈 모두 페이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 후 2거래 납입면제 시총 72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자, 안심종합운전자보험도 이렇게까지 뭐 가입이 가능해, 자부상금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업계 자부상금 14등급일 때 업계 누적해서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가 뭐 13,000원, 15,000원, 뭐 2만원 미만이니까 이렇게 따로 가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 나머지 운전자보험인데 나머지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도담도담 자녀보험 대박 자녀 플랜이에요. 무해지로 일반형 대비 30% 정도 저렴한 거 인정합니다. 자, 폭넓은 5대 납입면제가 있어요. 암, 뇌혈관, 허혈성 80% 이상. 딴 데는 뇌종양 급성인데 이런 부분이 좀 폭넓게 보장이 되시고요. 질병위장에 5천만 원까지 주요 진단비 감액 기간 없이 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되고요. 납입기한 완료 후에도 해지환급이 100% 지급형이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100세 만기로도 요즘 100세로는 잘안 하긴 하는데 100세로 했을 때 암진단금 5천만 원, 유사암 2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2천만 원, 질병위장에 거의 이것도 질병위장에도 안 되는데 요거 넣어도 보험료가 6만 원대, 5만 원째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도담도담 자녀보험료 이렇게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나와 있습니다. 자, 롯데손해보험은 뭐 그렇게 내용이 없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업계 최고로 가성비가 저렴하고 보험료가 좋은 NH농협 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2021년 전 손해보험 다 짜고 있다시피 무해지 상품 개정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2021년 내년 1월부터 무해지 보험이 없어진다. 자,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 암진단금 1억까지 되시고요. 질병위장에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3천만 원, 16대 71대 질병수술비가 합산해서 최고 600만 원까지. 그 가성비 9 건강보험은요, 질병위장에 3%부터 최고 3천만 원, 암진단금 5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수술비 연계로 되시고요. 최대 1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신다는 거죠. 자, NH 다손 플러스 종합보험은요, 암진단금 5천만 원, 질병위장에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2천만 원, 71대 질병수술비가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상품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NH농협 손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업계 최고의 보장이 되고요. 최저 수준의 보험료예요. 보험료 정말 저렴해요. 2019년 하반기 부지급률 0.61%. 전체 손해보험사 중 최저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브랜드 낮은 데라고 깔보시면 안될것 같고요. 농협 손해보험은 정말 지급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2개월 미납이 돼서 실효가 아니고요. 농협은 3개월 지나야 실효가 돼요. 한달더 보너스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RBC 비율. 지금 여력 비율이 212.13%. 손해보험사 중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지급력을 자랑한다는 거죠. 뭐 자기네 말인데 모르겠어요. 네. 자, NH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은요. 암진단금 절 연령 면책 감액 기한이 없어요. 이거 매우 괜찮죠? 그래서 절 연령이 면책 감액 기한이 없다. 네. 근데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30세 전까지 면책. 그러니까 1년 이전에, 아니, 90일 면책 깨졌고, 바로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아서 암진단 받았다? 가능하다. 그 1년 미만 시에는 50%가 보장이 되는데, NH농협보험은 1년 전에 50% 이런 게 없고, 가입 즉시 보장이 되면서 100% 보장이 된다.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6대 납입면제가 있어요. 유사암 진단 시. 유사암. 뭐, DB손해보험도 유사암 진단 시 납입면제가 되는데, 80%, 이게 좀 약간 미흡한데, 딴 데는 50%인데.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 납입면제가 되고요. 발이 휘며 건강까지 휘청해요. 무지외반증도 10년간 20%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무지외반증 하실 필요가 있다.
자, 질병수습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갑상선 720만원, 추간판 150만원, 급성충수염 100만원, 생식기질환 370만원, 뇌동맥류 3220만원, 백내장 450만원? 뭐야 이거? 백내장 수술시에 450만원까지 된다? 이거 매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린이 보험이네, 그죠?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가 솔직히 백내장 할 수 있나요? 근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백내장 450만원, 어린이 450만원이네. 이거는 정말 대박 나고요. 내일부터 유튜브 찍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연락 줄 거예요. 근데 어린이 보험에 백내장 수술시 450만원. 근데 어린이도 백내장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요. 협진증 수술비 2,720만원, 관절염 46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신다. 자,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은요, 일반암 최대 1억, 유사암 2,000만원, 뇌혈관 활성 3,000만원, 그 다음에 질병부장에 5,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신다. 보험료가 정말 매우 저렴하게 이렇게 가입이 되신 게 나와 있어요. 네. 예시별 넘어갈게요, 시간상. 지금 11시 38분인데요. 이제 피곤하네. 점점 다크서클해지네요. 앞으로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자, NH 가성비 이제 국건강보험이에요. 한국의 35.5%가 평생 한번 암이 발병한다는 거죠. 암 환자는 70%, 5년 이내 생존은 70% 이상 된다는 거죠. 암은 이제 생사가 아닌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암진단 금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하시면 보험료가 이렇게 나온다. 자, NH 다돈 플러스 종합보험이에요. 암진단금 5,000만원, 질병위장에 80% 미만 5,000만원, 2대 질병 2,000만원, 71대 질병수습이 500만원까지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플랜으로 하시면요, 거의 5만원대 나오죠? 네. 그리고 또 거기 밑에 보시면 30년 갱신으로 하시면 만원에서 2만원 사이 나온다. 40대는 4만원에서 5만원. 자, 유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인데요. 요런 질병이 있어도 고진만으로 할증 없이 이제 흥국화제처럼 무할증 무소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접목 플랜에서 넘어갈게요. 자, 헤아림 시니어 암보험인데요. 50대부터 80세까지 유병자도 걱정 없이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일반암 2,000만원, 식도암 치장암 5,000만원. 이게 고액암이죠. 어떻게 보면 위폐, 간, 담나, 기타 담노암, 진단시에 4,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육아편 한 이제 가성비 플러스 보험인데요. 3개월 이내 병원 입원 수술,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325 비갱신 유병자 보험도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 투패스 초간편 건강보험인데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아니고 1년 이내에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수술만 아니면요, 고혈압, 당뇨, 암, 기약력 있어도 모두 다 프리패스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6.2%래요.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인구도 27.6%고요. 매우 높기 때문에 보험 가입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NH농협손해보험에서는 일반화 2,000만원, 그 다음에 뭐 뇌혈관 허혈성 500만원, 비록 짧을지언정 유병자 투패스이니까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안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 네. 농협손해보험은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고 암진단금 뭐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 2대 진단금, 유사암도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나이마다 20세 전후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해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MG손해보험이에요. MG손해보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원더풀, 원더풀 플러스 갱신형 노스코링이고요. 12월 2주차까지만이에요. 표정암환 약물 치료비가 7,000만원까지 가입이 딱 12월 한 달간만 되고요. 애지중지 어린이 보험도 12월 전격 연장이 됐어요. 연기 조건이 간소화 됐고요. 원더풀 325 유병자 보험도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 진단 시 각각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신다. 행복인생 플랜도 12월 딱 한 달만요. 상품 내용은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네, 주요 상품 라인업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12월 주목해야 할 소식이 노스코링이에요. 모든 보험사가 가입할 때는 보험사에서도 손해율을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만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상해사마, 상해후유장애 이런 게 연기 조건이 있어서 1억에서 2억까지 넣어야 되는데 상해사마 1,000만원만 있으면 MG손해보험은 12월 2주차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자, 무해지도 판매도 12월 말까지니까 무해지 보험 정말 좋아요. 그 전에 미리 연락주세요. 자, 원더풀 종합, 원더풀 플러스 갱신형. 가슴 통증 없는데 심장병, 여성은 흉통이 드물어. 그래서 갱년기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참다 못다 골든타임 놓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른 중년. 여성에게는 이유 없이 가슴 답답하고요. 두근거리는 증상이 이어지면 심장질환은 의심을 해야 합니다. 여성 심장질환은 피로감, 불면증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요.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은 신장질환에서 매우 높다는 거죠. 술, 담배 많은 남성도 폐경기 격리 여성도 모두에게 필요한 이대진단금, 무연계로 노스코잉으로 상해 사망 1,000만 원이며 뇌혈관 허혈성 유병자 등 건강한 사람들 2,000만 원, 수술 시 3,000만 원까지 합의 5,000만 원까지 30년 갱신으로 하며 40세 38,000원, 여성은 23,000원, 비갱신으로 하면 85,000원, 58,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원더풀 종합 플러스랑 같이 손보 유일하게 차별화된 종수수비, 생명보험의 약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MG손해보험도 반복으로 DB손해보험이나 매치화제처럼 반복으로 보장이 해주는데요. 일본은 60일 이내, 매치랑 거의 똑같이 보고 뵙겠죠? MG랑 매치가 거의 비슷하고요. DB손해보험만 매회 지급이 된다. 타사는 365일 이후부터 되고 그 전에 불가다. 요식금 치익도 다 보장을 MG는 해주고 타사는 안 된다. 선천성 질환도 MG는 되고 타사는 안 된다. 1조 20만원부터 5조 1,000만원까지 다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전조케어 하나로 완벽한 신경장보험, 자주 발생되는 전조 용종도 보장이 되고요. 계속 받는 항암, 필요항암도 보장이 되고요. 암 누적 한도도 없어서 부위별 암보험으로 든든하게 가능하다. 암 치료비도 전념할 수 있어서 가사 도우미도 꼼꼼히 되고요. 낸 돈과 앞으로 낼 돈도 페이백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자, 한국의 암 1위는 위암이에요. 역시 2위는 대장암이에요. 암 진단금, 유사암 진단금, 위암 및 식도암, 소장암, 대장암, 항문질환 진단비 넣으면 남성은 33,000원, 여성은 25,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처음부터 의케어 암보험이에요. 그래서 감액기간은 1년이고요. 타산 2년이에요. 최초 보장은 7,000만원까지 되고요. 타산 같은 경우 2년 이후에 5,000만원. 매해 보장이 되고 1,000만원까지. 타산은 500에서 7만원밖에 안 해줍니다. 그리고 암진단금 수술비 항암치료 1억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계속암, 표적암, 암 통원비도 한 번 더 보장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1단계 때 암 수술비가 나오고요. 2단계에 방사선 항암 약물 1,000만원까지 되고, 3,000만원, 3단계는 계속 받는 표정기 7,000만원, 1,000만원까지 되시고요. 4단계는 상급 암 통원비가 1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 게 이 모든 게 30년 갱신으로 해서 4만 110원, 여성은 47,350원으로 여성분이 좀 더 비싸지만 이렇게 보장이 되신다. 자, 애지중지 아이 어린이보험은요, 12월까지 전 연령이 연기 조건이 최소화가 됐어요.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상해 사망 1,000만원 있으면 21세부터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입이 유사암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5,000만원. 근데 뇌혈관 허혈성 5,000만원까지 들면 보험료 매우 비싸요. 2,3천만원 넣어도 돼요. 표적항암도 7,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암 복지응 설계로 인해서 보장은 더 높게, 보험료는 더 슬림하게 이렇게 되신다. 자, 암 최대도 1억 4,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애중지 어린이보험은 2대를 5,000까지, 오직 MG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암진단금 5,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5,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5,000만원까지, 거기서 유사암 2,000만원 보너스로 가입이 가능하다. 30년 나 90세 만기로 납입면제 누리면서 비갱신청 하시면 남성 95,000원, 여성은 85,000원, 30년 갱신으로 하면 20대로 남성은 17,000원, 여성은 22,000원. 거의 보험료가 4분의 1 정도 저렴하죠? 어린이보험이 MG인 이유, 갱신전 업계 최초 비갱신전 선택 설계가 가능하고요. 2. 업계 최고로 가입 한도가 암 내 시 표적화까지 5,0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3. 8대 납입면제,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중대한, 재생, 불량성 민혈, 양성 내종양,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 시 납입면제가 된다. 자, 간편한 것도 간편해서 이렇게 보장이 안 된다고, 일반화 5,000, 유사암 2,000, 표정화 3,000만원, MG손해보험 이게 좋네요. 유병자보험도 유사암 2,000만원까지 되고, 뇌혈관 허혈성도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부분들, 그리고 장기요양도 1등급 3,000만원, 1, 2등급 2,000만원, 1, 2부터 3등급까지 2,000만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원더풀 간편한 보험은요, 예, 세트 판매 10월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무할증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훈구과제, 그 다음에 농협손해보험도 무할증암 보험이 있고요. 원더풀 간편도 2대가 들어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가 있어요. 암보험은 당연히 무할증, 이제 무서류니까 암진단은 3,000만원, 1,0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유병자 보험은 2,000만원, 2,000만원. 물론 보험료는 약간 비싸요. 그래서 이제 8만 140원으로 위에 담보 넣었을 경우 16만원 이렇게 가입은 안하죠. 네. 근데 마이너스 27,380원이 보험료가 절감이 된다. 자, 하이패스 운전자 상해보험이에요. 교통사고 처지 지역은 다 비슷하고요. 음주 무면허
3주 이상 1,000만 원, 자동차 부담 1억 14등급 50만 원, 거의 다 비슷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게 2만 원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MG손해보험 그 다음은 건물화재는 큰 메리트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IG 손해보험이에요. 그래서 AIG 손해보험은 당뇨 진단시에 500만 원 있고요, 당화 혈색소 6.5 이상이면 암 이제 당뇨 진단비에 준다. 55세 이하는 500만 원이고요, 65세 이하는 300만 원, 70세 이하는 200만 원.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올인원 간편보험이에요. 두 가지 고집만으로 오케이고요, 간편하게 4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까지 10년 갱신. AIG 손해보험 비갱신 없고요, 20년 갱신, 30년 갱신 없어요. 오로지 10년 갱신. AIG 손해보험은 이제 임플란트나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시고요, 충전 치료도 질병이든 상해든 치아 치료 시 보장이 가능해요. 보존 치료는 레진 24만 원 무제한, 인내의 온내의 30만 원 무제한, 크라운 50만 원, 연간 3개까지 되고요. 보존 치료는 브릿지 50만 원 무제한, 임플란트 100만 원 무제한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자, 3부 구성은 넘어갈게요. 자, 올인원 통합보험요, 보장성 보험, 누구나 똑똑하게 준비할 방법. 올인원 통합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날 고객이 없으시다고요? 기약자 고객은 보험이 많다고요? 자, 고령자 기약자 고객이 추가적으로 AIG 손해보험이 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진단 시 진단금 500만 원씩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질병 후장에는 물론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남성 40세 기준 3만 1000원, 여성은 2만 2000원. 자, 올인원 통합보험요, 당하 혈색소 6.5 진단 시에 당뇨 진단비 500만 원씩 통 크게 보장이 된다. 당뇨는 노인성 질환이다? 아니에요. 우리나라 당뇨 인구 중 4명 중 1명은 당뇨 전 당뇨고요, 당뇨병 환자 중 10명 중 3명은 본인이 당뇨병인지 모른다는 사실. 이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당뇨병 진단 시 6.5 이상이면 1년 면책 기간이고요, 1년 이상의 DB 손해보험은 고혈압 보험 200만 원 진단비가 나오고, 여기 AIG 손해보험은 1년 면책 기간 이후에 당뇨 진단 시 6.5, 당하 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비 500만 원이 가입이 된다. 보험료는 뭐 얼마 안 해요. 남성은 뭐 15,000원, 여성 이제 40세 23,000원, 29,000원, 여성분은 뭐 만 얼마, 2만 원 초에서 이게 구성이 되고요. 나쁘지 않아요. 찐 치아보험, 질병이든 상해든 충전치료 임플란트 무제한 보장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모든 게 모아서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다. 치아보험 하면 보호망이죠. 보호망 하면 치아보험. 치아보험은 제가 AIG랑 라이다 정말 많이 추천해드려요. 누적한조도 보철치료는 400만 원, 보존은 100만 원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AIG 올인원 간편보험이요, 3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두 가지만 봐도 프리패스고요. 간편보험은요, 가입시 꼭 체크할 사항은 보험 가입 후 기약용으로 치료한 경우에 보장이 가능해요. 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 소재 질병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 알림 후에 위반되는 질병 또는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질병 수술비 이렇게 나온다. 올인원 간편보험, 암진단시 단독 플랜을 일반한 3,000만 원, 유사한 1,500만 원 보장 가능하시고요. 뭐 나머지는 밋밋하다. 치매 진단시 수술비 플랜, 경증 치매 시 500만 원, 질병 수술비 100만 원까지. 질병 수술비가 1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네요. 요거 AIG도 하나 되게 건졌네요. 매우 괜찮네요. 자, 유병자도 가입 오케이. 변환은 보험시장 10년 갱신, 유연한 보장 준비로 가성비는 구시해요. 최소 보험료로 저렴하게 보장을 받으세요. 질병수술비 100만 원, 질병수술비 간편고지, 질병수술비 간편고지 백내장 및 특정 질환 예외고요, 합산해서 동의 질병당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백내장 20만 원, 대장균주 20만 원, 습관적 치환술 100만 원, 담당조체술 100만 원, 자궁구조 유방섬유선종 100만 원, 충수액 100만 원. 매우 가입금액이 저렴하죠. 예, 보장 내용이. 근데 뭐 보험료도 저렴하니까요. 네. 유사암 진단 시 최고 2,100만 원까지. 유사암이나 갑기 경제 이렇게도 연계 담보 없이 암 진단비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반화 가입 금액의 70%가 나온대요. 네. 발병률 높은 갑상선 증가 추세고요. 유사암 진단 시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저렴하게 통 크게 보장이 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골절 진단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골절진단금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AIG 손해보험 마지막으로 11개 회사 다 비교해드렸어요. 내용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일단은 보험 설계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설계사분들 아니면 일반
가입자분들, 앞으로 가입하신 분들, 저한테 믿고 맡겨주셨던 구독자, 미래의 구독자님들도 궁금한 사항 언제인지 연락 주시면 제가 보다 자세하고 타이트하게 설명해 드리고 설계서도 보내드릴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